네, 두 번째 이슈는 휴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젤은 보톡스 필러 기업으로 유명한데 요즘 피부 미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관심이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휴젤은 주요 품목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툴륨 톡신 제품과 네. 필러 제품인데요. 그래서 아마 대중들에게도 많이 이름이 많이 알려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벌 판매, 국내에서도 잘 판매되고 있지만 글로벌 판매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휴젤은 계속 글로벌 진출 국가를 늘리면서 수출 비중을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매출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사상 최고치로 꽤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지난해 매출이 2,817억 원이었는데요. 2,817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는데요. 네. 올해 예상 매출도 이제 3,175억 원으로 다시 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젤의 최대 매출 경신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 그래프에서 뭐 계속 최고치 경신이네요. 네네, 이제 네. 매출만 살펴봤을 때는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12.3% 성장한 3,675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025년에는 여기서 또 10.8% 성장한 3,953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제 매년 1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제 네, 꾸준히 올라가네요. 네, 매출액 2025년에는 뭐 판매에 따라서 매출액 4천억 원을 돌파까지도 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으면서 2024년에는 1,152억 원, 2025년에는 1,291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이제 매출 4천억 시대도 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는 원동력,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냥 제품이 많이 팔려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지만 글로벌 전략을 굉장히 잘 선택했습니다. 네. 글로벌에 많은 글로벌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툴륨 톡신과 필러 제품을 이제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휴젤의 수출 금액이 2019년에 815억 원, 2020년에 894억 원, 2021년에 1,183억 원으로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수출액 매출 전체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39%, 42%, 51%. 이제 절반 넘어가네요. 네, 53%로 네. 내수보다 이제 해외에서 판매하는 매출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외 뭐 어떤 나라들한테 지금 매출을 하고 있나요? 현재 이제 보툴륨 톡신 보툴렉스의 경우에는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유럽 23국에 진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국내 보툴륨 톡신 생산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보툴륨 톡신을 판매 중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최대 1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학술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학세미나 등을 통해서 근거 중심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제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이제 뭐 톡신 제품을 출시하면서 점유율 5%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해외 진출 전략 굉장히 잘 짜고 있는 휴젤 같은데요. 자, 그럼 북미 쪽은 좀 어떻습니까? 북미 쪽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 들려오던데요. 네, 이제 보툴륨 톡신 사실 가장 큰 시장이 북미 시장이거든요. 네. 북미 시장 쪽에서도 뭐 휴젤의 진출이 예상되는데, 이제 지난달 31일에 그 미국 FDA에 미간 주름증을 적용 쪽으로 보툴렉스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제 휴젤은 지난해 10월에 FDA에 이 품목 허가를 한번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4월 이제 FDA로부터 보완 요구 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이제 조금 미흡하다는 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휴젤 측에서는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공장 설비나 일부 데이터 등 문헌에 대한 보완 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한번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FDA에 이제 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허가까지는 일반적으로 한 6개월가량이 걸리는데요. 아, 6개월 정도요? 네, 네. 이 때문에 이제 지난달에 했으니까 내년 3월 안으로 보톡스 제품의 허가가 기대되고요. 또 이제 그 허가 이것 외에도 지난해 6월 달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품목 허가를 획득했었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내년 3월이면 북미 시장에서도 휴젤의 제품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휴젤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국가들을 뭐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이제 휴젤은 앞으로 톡신 제품을 이제 쿠웨이트 아니면 또 이제 필러 제품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진출할 예정인데요. 아, 아랍에미리트요? 네, 네. 중동 쪽에서도 은근히 미용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고 보툴륨 톡신이 이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뇌졸중 후에 이제 근육 경직, 눈꺼풀 경련 등의 치료에도 사용되는데 브라질 정부가 진행한 치료용 보툴륨 톡신 입찰에 성공하면서 이제 글로벌 입지를 더 다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휴젤은 한 80여 개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이고요. 이것이 실현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최대 보툴륨 독신 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될 것으로. 네, 뭐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80여 개국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휴젤이었고요. 보톡스와 필러 수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